예예. 이를 누가 다시 한번 크게 아 그 독성을 하기 전에 불법 파괴 원인 제1이 뭔지 기억을 하십니까? 뭡니까? 제19 상불경 부달품이나 비다시피 진화의 길을 걷는 그렇지. 똑바로 이르기 그 원인을 온천 창조주이신 석방을 하는 주님께 돌려드리고 악행을 일삼는 진화의 길을 택한 것이 불법하게 근본 원인이 된다. 이게 이제 그의 원래 악행을 길로 가고자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개천이 이전에 다섯 기천으로 만들어질 때 1-1의 진화의 길에 다섯 기초원소가 만들어지고 다음에 그 복합원소가 만들어질라 할 때 1-2의 진화의 길에 그 기초원소 중 양자전자가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근본 원인이야.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라 그러는 것은 개천이 이전에 다섯 기초 원소가 만들어지고 복합 원소가 만들어질 때 1-1의 진화의 길과 1-2의 진화의 길이 구분이 된다. 어? 그건 불가피한 일이다. 아시겠죠? 그런 건 딱 기억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의 진화의 길을 그림자 우주의 진화의 길이라고도 하고 뱀종의 진화의 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 독각의 물이 진화의 길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도 뭐 그 원인 1에 대해서는 했고 원인 2에 대해서 크게 독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갔습니다. 이 불법하게 원인 2 배우는 테러행 후 한 참조 여우도 베르의 무르는 지난 강의 시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이집트 신화, 이집트 피라미드 텍스트에서 나온 거를, 어? 피라미드 텍스트 강부문에서 나온 거를 전부 다 발췌를 해가지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 레우누 베르의 무르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강부문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을 묶어가지고 사자의 설화라는 책으로 국내에서도 발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사자의 설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레오누 페르엠 후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시고자 하는 분들은 실상의 법을 공부를 하시면 대략적인 개념은 다들 나와가 있습니다. 계속 읽으세요. 삼성궁이 탄생한 이후 아미타불과 관세모살님께서 이일리 천궁도 송단을 만드신 후 천일 우주 창조에 임하시면서 아미타불 진신 사성과 아들들의 별 오송으로 탄생이 되어 지금의 목동자리 별자리로 자리한다. 이와 같이 태어난 아들들의 별들이 요법연화경 제19 상불경 토달품에서 등장하는 1-2의 진화의 길을 걷는 무리들이 별을 법신으로 하여 태어난 것이다. 이러한 1-2의 진화의 길에서 별을 법신으로 하여 태어난 자들을 아이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여기 그러면 기억을 내야 될 거는 1-2의 원인은 개천 이전에 만들어져서나 별로서 태어날 때 상천궁이 태어나고 난 뒤에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서 212 천궁들을 가지고 저 천일 우주 백예궁 아시지요? 그 중에서 천일 우주 전체 90궁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게 태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212 천궁도에서 결과적으로 212 천궁도는 아미타 부처님하고 관음불 두 분께서 영도로 하시는 천궁도이기 때문에 아미타불 쪽에서 구성이 태어나게 되는데 태양성하고 그때 아들들 별이 다섯 개가 태어납니다. 그 아들들이 전부 다 1-2의 우주의 진화의 길을 걷는 아들들로서 어? 히랍신화에서는
피클로 회사 출신들이다. 이들을 경전에서는 아이라고 한다. 아이. 우리 알라들 아시죠? 경상도 말로 알라 아이. 에? 아이 출신이라고 한다. 아이 출신. 그래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진지사성 태어나고 난 뒤에 아이 출신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 출신 중에서 장자로 태어나는 자가 그 다음에 설명이 돼 나올 겁니다. 그게 다음으로 읽었습니다. 네. 아이 출신이다라는 건 잊지 마세요. 네. 이와 같은 아들들의 법궁 중 첫 번째 태어난 결이 장자로서 셋 대신의 법궁이 되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태어난 결이 쌍둥이 별로서 동명 외보성과 공강대 필성으로 이름하는 제바달다와 야회신으로 야회신 전신의 복궁이 된다. 이렇듯 태어난 쌍둥이 별 역시 1-2의 진화의 길을 걷는 아이 출신의 별들인 것이다. 이렇듯 장자로 태어난 아이 출신인 세트신은 정명궁의 1-2의 진화의 길에 있는 그리스 신화에서 구분하는 외눈박이 거인 키클로페스 출신이라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쌍둥이 별로 태어난 아들들은 진명궁 1-2의 진화의 길에 있는 송가벌이 100개인 해가이튼 케이르 출신의 아들들로서 이들 출신들을 뱀족과 사나운 호랑이족이라고 한다. 양이 뱀족이 되고 양이 사나운 호랑이족이 되고 음이 뱀족이 됩니다. 뱀족이 누구냐? 바로 제바달다 후손들이 뱀족이 되고 제바달다 알라신 그 다음에 호랑이족이 바로 야외족이 됩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이때 태어난 동명 외보성을 법궁으로 한 아이가 아사스님, 반고, 아테나신, 제바달다, 천왕랑 해모수, 알라신의 변신을 거치면서 지상을 시끄럽게 한 장본인이며 그의 쌍둥이 형제가 음강 내필성의 주인공인 브리트라, 공공, 암흑의 신, 데스카티포카, 야외신, 알렉산드 대왕으로 변신하여 아테나신과 함께 한명을 떨친 야해신인 것이다. 이러한 뱀족의 아이 쌍둥이 형제의 별인 동명 외보성과 여기 이제 변신에 관한 장면을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제바달다만 해도 그 위에 보면 아이, 아사스님, 그 다음에 아테나죠? 방고. 방고는 벌써 지상에 와서 방고가 붙여집니다. 아사스님까지가 천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방고 다음에 아테나 다음에 알라 다음에 천왕왕 해모수 제바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요. 예. 그 다음에 그의 쌍둥이 형제가 야회다. 이분들의 법궁이 바로 저 목동자리 끝자리에 있는 그 은강대필성과 동명외보성인데 그 별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이 북불칠성 맨 일곱째 별하고 가까이 있는 별 이성입니다. 예, 나머지 계속 읽었습니다. 동명외보성과 은강대필성은 태어나기는 아미타불라 아들로 태어났으나 다음의 진화는 북불칠성을 법궁으로 하신 칠성불과 같이 하게 되므로 이들 두 별을 북두출성과 함께 북두구진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북두출성하고 그 동명외보성하고 은강대필성을 합해서 북두구진이라고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그 동명외보성과 은강대필성은 진화를 하기를 북두출성의 진화와 개를 같이 해가지고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 이성을 합해서 북두부진이라고 태어나기로는 아미타 부처님의 아들들로서 태어났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아미타불과 관세모살님을 부모로 하여 태어난 1-2 진화의 길의 아이 출신 아들들이 초기 우주의 고온 고압의 영향으로 아미타불 진진 사성이 핵붕괴를 일으켜 434 천궁도 성단을 이루실 초기에 이집트 신화에서 헬리오폴리스라고 이름하는 천일궁의 두송 활정 중 인간들이 거주하는 별에서 아미타불과 관세모살님께서 인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신 이후
아미타불께서는 민란도의 왕이 되신다. 이때 1-2 진화의 길을 걷는 아의 출신의 아들들도 부부를 부모로 하여 차례로 인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이러한 때 장남으로 태어난 세트 신을 동생들인 아테나 신과 야외 신의 전신인 자 여기겠습니다. 세트 신이 바로 그 니사불입니다. 성불경 보살 품에 나오는 니사불 아시죠? 아, 니사불. 예. 그래서 형을 충동하여 아버지신 아미타불을 시해하고 왕의 자리를 찬탄하는 폐륜을 저지르게 된다. 이후 1-2의 진화를 하는 인간 무리들과 함께 나라를 장악한 후 세트신은 인간 육신을 벗은 후 아미타불께서 만드신 434 천공조 순단마저 탈취하는 우주관에 있어서는 있어서도 안 되는 폐륜을 저지르는 것으로 석가모니 하느님 부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지는 우주 창조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설명 좀 떨어지다. 다음 얘기를 합시다. 그 아미타 부처님 아들들로 태어난 중에 장자가 바로 그 세트신이라고 나오는데 이 세트신이 바로 그 니사불이자 예수님의 전신입니다. 장자로 태어난 아들이. 그 세트신인데 이 세트신은 누가 꼬드기느냐? 동생들이 꼬드긴다. 그 동생들이 누구냐? 제바달다하고 야베다 이 말이지. 제바달다하고 제바달다 계열이라 동생들이 야베하고 이래 막 꼬는 꼬아가지고 네 부끄러울 거 뭐 있는 거 아버지 자꾸하고 네가 왕대라 이래가지고 이 어른들이 아미타 부처님을 그 당시에 아미타 부처님이 천일궁의 인간들이 거주하는 별에 태어나가 왕이 되었을 때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왕비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버지를 죽일 때 악랄하게 죽입니다. 뭐냐면 영혼까지 영혼 죽임까지 한꺼번에 씁니다. 머리가 비싼 사람들이었다. 보통 죽이면 60만 죽이지 않습니까? 인간 60만? 네. 인간 영혼까지를 죽입니다. 죽이고 지가 왕으로 실컷 하다가 그 니사불계에 보면 우바세 우바이들이 안 나옵니까? 네. 그분들이 그 니사불이 전부 다 후손들인데 후손들은 참다 안치가 장악을 하고 결과적으로 자기도 나중에 육신 벗고 난 뒤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 회에 아미타 부처님 태양성의 법궁 회계 붕괴로서 만들어진 것이 434 천공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434 천공도는 만들어져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인간 육신 가지고 왔을 때 영혼 죽임까지 시켜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영혼까지 해체를 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사불이 아시겠어요? 이 해체시키는 기술이 굉장히 악랄하다. 기가 막히는 기술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육신 죽임을 당하게 되게 되면 사상사 천국도 성단으로 들어가시도록 되어 있는데 어? 중심으로 들어가시도록 되어 있는데 영혼 죽임까지 시기비리 공석인기나 공석, 천공도 성단에 일불성의 자리가 비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네. 어? 네. 여기에 아버지 혼을 탈취를 해가지고 지가 인간 육신 뻗고 가가지고 지가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 혼을 뺏어가지고 탁 자신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게 성단 탈취다. 성단 탈취를 낸 거는 전무후무하게 지금까지 그거 한 것 아니겠어. 그래, 이사불 대통령이 얼마나 머리가 좋다고 하는 건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그분 후예들은 그 머리 좋기로는 지상에서 막 이름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 좋습니다. 그토록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성당까지 탈취를 했다 그러니까. 그 성당까지 탈취를 하게 됩니다. 저한테 밑에 동생들은 꼬드김에
비해가지고 이 양반이 그런 죄를 천하 씻지 못할 죄를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찬탈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머물질 않고 아버지를 2차 죽임까지 시켜가지고 아버지가 만들어낸 성단이 그 사삼사 천궁도입니다. 내가 이 말하는 거는 사삼사 천궁도 계산 딱 되면 또 그 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뒤편의 내용이 상세히 밝혀져 있습니다. 계속 읽으세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때가 지금으로도 꼭 100억 년 이전이 된다. 이러한 사실적 기록들을 후대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고대 이집트 신관들이 기록한 책이 오시리스 신화이다. 신화에서는 자, 여기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 오시리스 신화가 바로 오시리스가 아미타 부처님 이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오시리스 신화에 이시스가 나옵니다. 이시스가 누구냐? 관세음보살이다 그러는 걸 알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오시리스와 이시스를 내세워가지고 이집트 신화를 쭉 이집트 신관들이 그 100억 년 전에 천일궁에서 일어났던 천일궁을 헬리오폴리스라고 이름한다고 안 했습니까? 헬리오폴리스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으로 남긴 게 이집트 신화다. 이집트 신화. 그건 뭐냐? 후대의 경각심을 불어넣어가지고 다시 그런 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신화를 만든 것이다. 이런 것도 모르고 뭐 신화를 해가지고 신화에 대해서 뭐 안다고 해서는 그 사람들 신화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명쾌하게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 신화는 산 역사입니다. 계속 말씀. 신화에서는 세트 신이 아미타불이신 오시리스의 동생으로 묘사되나 이는 이집트 신관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폐륜을 저지음으로써 오는 도덕성 문제 때문에 방편을 택하였으니 근본 진리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후 세트 신은 사삼사 천궁도 성단의 중심에 자리한 후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님께서 만들어주신 물질의 시종자들을 용자리 별들로 탄생시킨 후 스스로는 용자리 별자리 끝부분에 자신의 거품을 태어나게 함으로써 훗날 지구계의 서력기원 원전의 별로서 자리한 것이다. 자, 그 별이 바로 그 끄트머리 별이 하나가 있는데 외통박이가 그 별이 서력기원 우리 서력기원 원전이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원전 기준이 되는 별.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막 꼭다시 잡히게 되어 있는 게, 여기서. 이게 우주적으로는 전부 다 증명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 서력기원 원년, 예수님 태어나도 서력기원 원년을 가지고 서력기원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원년이 되는 별이 그 외톨백이 별이겠다. 계속 왔습니다. 이와 같은 우주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천일궁에서는 분노하신 관세음보살님에 의해 1-2의 진화의 길을 걷는 세트신의 백성들이 모두 영원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훗날 자, 세트신의 백성들이 반역자 대열에 선 백성들 아닙니까? 어? 천일궁 안에서는 고래의 관세음보살님인데 뭘 살러다. 뭘 살러.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을 나는 뭐 허례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얘기 잘 하는데 이 관세음보살님은 인도에서는 시바라고도 했다가 분노의 신 루드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분노의 신. 그러면 인도에서도 모든 인도에서도 다 지금 소생이 오늘 기록에는 사실 이런 걸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 아시겠습니까? 인간 사회에서도 다 기록으로 해가지고 알고 있었다. 계속했어요. 이러한 일이 훗날 세트신이 일체 중견 기경보살, 정한청덕, 야간보살, 예수님 동방약사 유리강불의 과정을 거치실 때 예수님으로 지국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흘리신 피의 뱃속의 원천적인 뜻이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세트신이 예수님이 전신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상에 오셔가지고 어? 2000년 전에 지상에 오신 이유가 뭐니? 무엇이냐? 정작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작자들이 오신 이유를 알 리가 있나? 없는데 알지를 못해. 그러니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느냐? 그들이 십자가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 이름 팔아먹고 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도 기록이 했다시피 예수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안 했습니까? 그 예수님 백성들이 천일궁에서 반란자의 대열에 서가지고 전부 다 뭘 죽임을 당한 그 우바세 우바이들인데 상보경 보살통에 나오는 우바세 우바이들인데 이분들의 원죄를 이분들한테는 제가 원천 조상이 저지른 원죄가 그 피를 받고 조상의 피를 받고 있다고 원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백성들. 그러면 이제 뒷날 예수님께서 일체 중생 희경보살 정한정덕의 가정을 거쳐가지고 야간보살의 가정을 거쳐가 이제 부처의 지위에 오르시기 전에 지상으로 2000년 전에 오시게 되는데 벌써 2000년 전에 오시는 걸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마군이 누구냐면 야훼입니다. 야훼 마군이 중에 마군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야훼 무리들이 야훼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구약을 결집을 한 구약 결집하기 이전에 1200년 BC 1200년 경대가 모세가 자기 조상을 팔아먹었거든요. 누구인데 팔아먹느냐? 야훼인데 그때 최고 조상이 아브라함은 누구냐? 바로 아미타부 부처님의 후손이다 이 얘기. 갈대아 우르에서 일부 유대인들을 데리고 일부 후손들을 데리고 저 사막으로 중동 사막으로 떠나게 되는 분이 아브라함. 그분이 아미타 부처님의 후신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들도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 존귀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존귀한 아버지 아시겠습니까? 존귀한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어?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뒤에 나왔지만 존귀한 아버지 그랬는데 BC 1200년경 돼가지고 모세가 첫 번에는 이집트에 태어났는데 그 이야기 다음에 오늘 또 강의 시간 또 따라합니다. 이집트에 태어났을 때 모세의 출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기독교인들한테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가위가 태어나가지고 온 이집트뿐만 아니고 막 전부 다들 크게 해롭게 하는 인물이 태어난다 이러고요. 어린애 태어난 걸 다 죽이게 되는데 마침 유태인 집안에서 어린애를 하나 태어나서 죽게 생겼으니 그 갈대 배를 만들어가지고 아로 나와가지고 나일강에 그냥 띄워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띄우다 보면 마침 나일강 그 밑에 파라오의 공주 한 분이 목욕을 하고 있다가 주스 보니까 아이가 있대요.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키우게 됐어요. 누구하고 같이 키우냐면 람세스하고 같이 키웁니다.
람세스는 왕도를 가르치고 왕도 파라오 왕도를 가르치고 주와 온 모세한테는 신강 교육을 시키고 옛날 이집트 권력 구조로 봤으면 최고 권력자가 파라오 왕인데 그렇죠? 그 다음 왕과 그의 권력이 막강하게 버무는 분이 신간인데 그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신간인데 모세가 신간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요. 신에 대해서 아주 애박합니다. 그 양반이. 그러 되니 이 양반들이 17, 18 이렇게 될 때 장성에 가면서 권력 다툼이 휘말리게 된다. 휘말리게 되는데 꼭 몸된 무리들이 모세한테 가가 니 이 사람은 니 이집트 출신 아니냐 니 뭐 저 유대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쑤시나 왕의 자리 찬탈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권력 다툼에서 모세가 패합니다. 대하고 람세스가 바라오가 되고 왕이 되고 모세가 사막으로 도망을 간다 이 말입니다. 어? 여기 시내산이라고 시나이산 하는데 아라비아 반도 있는 쪽에 밑에 있는 쪽에 시내산으로 도망을 내게 모세가 그 도망을 갔다가 지가 신간 교육을 잘 받아 나가보니까 선신은 자기 편에 되어줄 신이 없다. 이 말이죠. 그때 권력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던 자가 누구냐 뭐 야훼라 야훼. 야훼는 왜 그랬느냐. 그때 우주적으로 야훼의 가스성 태양성이 어? 태어나가지고 마지막 불꽃을 불태워 아주 막강할 때 이때 힘은 지금 태양성을 가진 노사나 부처님보다 더 세. 가스였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그 법리과 힘은 태양성이 밝게 하고, 어? 이런 데서 다 나옵니다. 그보다도 가스성 태양성이 활활 타는 데는 이게 막 더 하거든. 그때 최고 전성기에 야훼한테 모세가 그, 저, 이스라엘 민족, 살려주고 어, 전부 다 안다고 그러는데 야훼한테 조상을 팔았는데 아브라함을 팔고 그럼 너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걸 하는 조건 하에서 이스라엘인들이 막 전쟁에 앞장서가지고 그 이스라엘인들이요 게르만 민족하고 전쟁도 다 했어요. 안 되나 막강히 했습니다. 야훼가 도와준가지고 그 구약에 보면은 또 재미나는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구약에는 그 저 재물 탈취의 형들로 신하고 그 저 저 야훼 신하고 가르는 장면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때 야훼 신에게 팔아먹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다. 열나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열나라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친략대 아버지 아닙니까? 맞죠? 그 친략대 아버지 이름의 뜻이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전라를 씁니다. 그래, 구약도 창세기까지로는 몇 개 그 창세기 16개까지는 이리 보니까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훼손이 됐고, 16장 이중에는 이후에는 엉망진창이 되는데 이런 구약 결집을 구약도 그 뒤에 이스라엘인들이 크게 어? 세력을 떨치고 해서나 BC 그 6세기 경대에서는 전멸하듯이 누구한테 망하느냐 바로 오늘날 이란 아시죠? 이란 어? 페르시아 함께 철도 측면 막아가지고 그 당시 끌려갔던 포로들이
그건 50년 만에 풀리 나오면서 풀리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들 살던 대로 와가지고 이래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구약 결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26세기 경부터 결집을 한 것이 바로 기원전에 예수님이 딱 태어나기 100년 전에 구약이 완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륵 부처가 세상에 오기도 전에 이 나라에는 미륵 돼지 같은 놈, 미륵 돼지라 하고 욕질로 하는 거를 다 가르치 놨거든.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꼭 대승인이 오기 직전에 마들이 먼저 와서 정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한 좋은 예가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에 구약이 결집이 돼요.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천상에 있는 자기, 천상에 자기가 죄를 지었던 그 원죄가 후손들한테 참 물려가가 있는데 그 죄를 씻어주고, 두 번째가 야훼의 하수인으로 되어가 있는 거로 그거를 일깨워가지고 야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야훼하고 전쟁하려고 온 부위라 그 부위.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구약에 물들어가. 그래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 예수님 고난사에서 잘 나옵니다. 고난사에서 예수님이 재판 받지 않습니까? 유대인 제사장들하고 로마 군정 담당관 빌라도한테 재판 받다가 사형선, 지금 말하면 사형선인데 머리에는 가시멸루관을 쓰고 그때 형벌이 영판 천상의 재진가하고 딱 맞아떨어지도록 되어 항상 그렇습니다. 머리에 가시멸루관을 쓴 거는 막 그 당시 형벌로서 그렇게 씌웠는데 가시멸루관 씌운 거는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천상에서 와 머리 잘못 돌려가지고 아버지 시해하고 한 거 아니십니까? 그 죄로 벌로 가시멸루관 쓰고 십자가 짊어 매게 된 거는 천일궁이 십회궁 아닙니까? 삼천궁 십회궁, 천일궁 십회궁이 음양 십회궁이 하늘이라고 여러분들 뭐 가르치지 않습니까? 선제론적. 하늘을 짊어진 게 십자가가 12. 하늘을 짊어진. 짊어지고 이어러니 골고다 계곡을 촤악 올라가가지고 그 고난의 역사라고 하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그때 로마 형벌이 영판 맞아 떨어져가지고 있었는데 그 우주적인 면에서 이리 보면은 영판 우주의 형벌을 로마가 대신해 준 거와 같이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뭐냐 천일궁에서 지은 죄 그 죄가 예수의 등불에는 항상 따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십자가를 메고 큰 고난의 골고다 계곡을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십자가가 서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이 죽이게 한 장본인이 로마 군인들만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고 유대인 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해석이 된 게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성인께서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로마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꽉 쑤십니다. 이때 쏟아진 피가 마침 비가 오고 했을 때 골고다 계곡을 쭉 타고 내 이것이 의미로서는 피의 대속입니다. 조상들에게 후손들에게 짊어진 원죄를 내 피로서
이게 또 요즘 기독교는 잘못 전해져가지고 말이지. 바깥에서 거짓말 억수로 해도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 안 하면 그 죄가 싹 없어진다고 이렇게 가르친다. 그건 마귀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피에 대해서 의미는 원죄를 없애주는 겁니다. 원죄를. 그 천일궁에서 지은 죄를. 아시겠습니까? 그 형벌을 그 어른이 받게 된 것이 무엇이냐? 야광보살 때, 야광보살이라 그러는 것도 대단히 세력 있는, 힘 있는 보살 아닙니까? 어? 그 야광보살께서 마지막 부처님 지위에 오르시기 위해, 부처님 지위가 무슨 지위냐? 동방약사의 유방 부처님 지위에 오르시기 위해서는 보살도 미세하나마 업이 남아있는 건 천사는 다 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 일환으로 받은 것이 예수님의 고난사였다. 그리 알고 계십니까? 어? 그 예수님께서 그래도 후신으로 이제 그 내막을 상세하게 다음 글로 써놔놨을 때 그 읽어봤어요. 기가 막힌다니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공식적인 얘기에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읽어보세요. 나. 이 때문에 인도의 고전인 우파니사드에서는 간센보살님을 시바신으로 부르기도 하나 분노의 신 누드라라고도 호칭을 하는 것이다. 용자리 끝자리에 자리하였던 세트신의 폭풍도 이후 핵의 붕괴를 일으켜 천국을 이루고 천일궁에서 영혼 죽임을 당하여 공간에 떠드는 그의 부성들의 양자들을 수습하여 여행을 계속하다가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계시는 천일궁인 지금의 오리온자 성단에 들어설 때 박오불과 대성문수보살과 미륵보살에 의해 체포되어 성단은 해체되고 세트신은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명예에 의해 당시 천일궁에서 성단 재편성을 이루신 노산압으로의 육삼역 천궁으로 성단하여 최고의 천궁으로 자리하는 지혜의 감옥에 갇혀 장장 20억 년의 옥고를 치르게 된다. 한편 세트신 성단 해체 때에 그의 후손들이 남긴 양자분들은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거두어 오시다가 인일일 우주에서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진신삼성인 지구와 달과 화성이 태어났을 때 미륵보살의 덕궁인 가성으로 넘겨주게 된다. 이러한 와중에 노사람으로의 육삼육 천국으로 성단이 G11 우주의 자리에 도착하여 천국이 황금알 대일의 과정을 덮고 폭발함으로써 지금의 우리들 태양계의 태양성과 수성과 금성 등의 노사람을 진진삼성을 탄생시켜 새로운 천국을 만들어 중심을 삼으시고 천국 외곽에 노사람을 진진삼성이 자리하여 G11 우주를 완성하시게 된다. 이러한 G11 천궁에는 연등불께서 일정의 과정을 겪으시며 일불승으로 자리하신 것이다. 이후 노사람불께서는 아들들의 별들인 토성, 천왕성 등을 탄생시키면서 G12 우주 창조 작업을 하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트신도 옥고를 겪는 동안 깊은 참회에서 지난나라의 잘못을 뉘우치고 게스성 태양성을 가지고 일체 중생 희견보살로 거듭 태어나시게 된다. 이렇게 새로이 태어나신 일체 중견 기경보살께서는 그의 몸인 X성 태양성을 불태우는 등신공양을 노사람께 올림으로써 천일 우주에서 아버지 신 아미타불을 살해하고 탈취한 사삼사 천궁도 순간에서 그의 몫으로 만든 아버지 혼을 되돌려 드리게 된다. 자, 여기 이제 등신공양의 의미가 자기 법신이 몸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몸과 같은 몸이다 이 말이죠. 어? 가스성 태양성이 일체 중심 기견보살의 몸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법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가스성 태양성을 불태우는 이것을 등신공양이라 이 미래 세력들은 인간 육신에다가 막 뭐로 감아가지고
인간을 불태우고 이 등식이 아니다. 똑딱들이 그걸 연출로 했단 말이야. 똑딱들이. 등신공양이라는 걸 말하는 거. 법신 불태우는 거 아시죠? 이게 등신공양이다. 등신공양의 의미도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병신을 등신을 하는 거야. 병신한다는 등신공양이다. 응도한테 등자가 그 병신을 등신 갖고 끊는 말로 등신이라는 거야. 안 돼. 그 공양을 함으로써 그 가스성 태양성을 만들기까지는 아버지 혼을 뺏은 거 아닙니까? 사삼도 천공도 성관에서 어? 불 지름으로서 아버지 혼은 자연적으로 날아가도록 해. 어? 하니까 그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학대를 마쳐 지1, 2 우주 일삼의 길에 자리하였던 아미타불 성단에서 아미타불께서 50억 년 만에 부활하시게 된다. 이와 같은 50억 년의 기간을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인옥손인으로 계실 때 이름하며 이를 전 500세로 이야기하며 자 여기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게 전 500세 인옥손인이 되었던 때 아시겠습니까? 왜 아미타 부처님의 깨끗한 일을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몸을 나눠가진 분신이 아미타입니까? 아미타가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 곧 아미타 부처님이 된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깨끗한 50억 년을 인욕스님이 되었던 때로 이름하고 이것은 전 500세로 이름을 한다. 정확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미타불의 부활로부터 지구계 연호인 서기 2000년까지가 50억 년으로서 이를 후 500세라고 하는 것이다. 자, 후 500세도 모르는 독각들이 불자들이 이제 아는 척 한다고 희한한 소리를 다 안 해 놨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후 500세는 서기 2000년까지라 알겠습니까? 그때까지가 아미타 부처님의 부활로부터 정확하게 50억 년이 되는 때가 지구의 시간 서기 2000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구오백세라고 합니다. 구오백세는 말세라 이라거든. 아시겠어요? 그 말세가 현장에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 읽었습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를 불태우는 분신공야에 끝이 나자마자 이에 감흥을 하신 노사나불께서 새로운 몸을 주신 것이 대왕성과 명왕성으로서 이로써 일체 등견 비견보살은 정한 정덕의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 정한의 대왕성을 그의 몸으로 하고 정덕이 명왕성을 그의 몸으로 하면서 이후 야당보살로 거듭 태어나시게 된다. 자, 정한 정장이 정장이 바로 야왕보살입니다. 야왕보살의 형이고 정한의 동생이다. 정덕. 쌍둥이로 태어났다. 아시겠습니까? 계속 읽어보세요. 이러한 설명 중 천일 우주에서 사삼사 천공적 중단 탈출로부터 지일의 신궁에서 꽃구를 겪을 때까지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노범이라는 제3비유품에서 집 나간 가난한 아들의 비유로서 기록으로 남겨두셨으며 정한 정력의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을 때를 노범이라는 제26 노장 음망 본사품에서 노장 음망 본사품 노장엄한 본사품에서 장편과 비유로서 기록으로 남겨두셨으며 일체 중견 비견보살과 야광보살 관계 기록을 노범연화경 제22 야광보살 본사품의 장편과 비유로서 기록으로 남겨두신 것이다. 자, 이게 노범연화경 기록으로서 전해져 오는 길입니다. 하나하나를 내가 다 밝히면 아시겠습니까? 여범연화경 제10법사품이 바로 약사 유루강 부처님 야광보살에게 부촉을 하는
그런 말씀으로 때가 있는 명옥년에 계신 보살님. 이와 같이 명옥년왕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기 기록들이 꽉 들어가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크게 읽었어요. 명왕성을 복구를 하신 야광보살께서 동방약사 유랑부로의 불지에 오시기 직전 그의 우선민족을 악마의 신인 나외신의 정신적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천일궁에서 지은 그의 죄로 인해 영혼 죽임을 당하였다가 지상에서 다시 100억 년 만에 어렵게 명을 받아 인간으로 태어난 그의 손민족에게 원죄를 씻어드리고 스스로는 미세 하나만 남은 흙을 씻기 위해 예수님으로 이름하고 세력 기운과 함께 지상에 오신 것이다. 이후 십자가의 고난 끝에 예수님은 그의 복궁으로 돌아가시어 동방약사 유랑불이 되신 것이다. 한편 인일이우주에서 미륵보살의 복궁인 화성으로 옮겨앉은 예수님 백성들의 영들은 계속 진화를 하다가 우리들 태양계가 8의 우주와 7의 우주가 하나가 되어 1세기를 이룬 이후 화성의 인간 거주 환경이 조성된 후 예수님 백성들의 영들이 예수님 백성들의 영들이 새로운 영을 받아 인간으로 태어난 후 우리들의 지구보다 빨리 인간 운명이 일어난 것이다. 자, 이것은 화성이 소생의 법궁이기 때문에 소생이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백성들을 소생이 진화를 시켜가면서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화성에서 먼저 인간으로 태어났다. 인간으로 태어나되 화성에서 문명은 지금 지구 문명보다도 더 발달했다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 인간들 모습은 지금 지구계에 있는 인간들은 인간으로서 완성된 육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것을 아름다움을 갖췄다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움을 표시를 받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육신을 가진 인간이 아니고 뭐 ET 맹결이 좀 틀어진 인간들 아십니까? 네. 틀어진 인간들하고 저 보기 망측한 그런 인간들로 태어나가지고 화성에서 먼저 문명을 일으켰다. 그러다가 지구계에 인간 서식 환경이 만들어질 때 화성 문명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화성에서 넘어온 인간들이 예수님 후손들이 인간으로 직접적으로 부지런히 태어나기 시작한 게 BC 2000년부터입니다. 아시겠어요? 어? BC 2000년 이전에서는 예수님 백성은 별반 없습니다. 지금. BC 2000년부터 부지런히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북방국 문명이라도 다른 민족보다는 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없다. 늦게 지상에 막 태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 소생은 화성의 주인공은 헤르메스. 나그네 수호신 헤르메스라고 이름 좋죠. 어? 너도 나그네 이거는 너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나그네 수호신 가는 건 좋다 이렇게 합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화성의 인간들은 현재의 지구계 인간들처럼 육신의 아름다움을 갖추지 못한 인간들이었으며 이후 지구계 북방국 문명이 일어나고 한민족 소상불들에 의해 인간 교화의 기간이 끝이나고 반군님들에 의한 통치 기간이 시작되면서부터 지상의 인간들로 뒤늦게 태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즉 BC 2000년경 민족의 이동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시는 아브라함이 바로 아미타불의 구신이시다. 아미타 부처님의 구신이다. 창세기 16장까지를 내가 훑어보니까 제가 그 이전에 모세 이전에 그 아미타 부처님이 전해주신 가르친 진리들이 있는데 그걸 각색을 해가지고 해놨더라. 예, 또
이때부터 예수님 백성들이 지상의 인간들로 공격적으로 뛰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볼 때 야광보살이신 예수님은 아미타불과 노사나불 두 분 모두를 아버지로 하신 것이다. 즉 그 영혼은 아미타불로부터 받고 그 몸은 노사나불로부터 받으신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 백성들의 영을 인도하여 온 위력보살을 그리스 신화에서는 나그네 수호신 헤르메스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된 불법학의 원인 2가 상세히 기록된 것이 네우두 페루 엠프로로서 필자의 저서인 노봉연화의 실상의 법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지금까지 장황히 설명드린 것은 세트신과 그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천일궁의 사정이 지금의 지상에서의 사정과 똑같이 지상의 대부분 종교가 제바살다와 야훼신과 거짓 선지자인 천당파군의 정신적 지배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와 그러냐 한번 봅시다. 불교 독각은 누구 종교라 했습니까? 마왕 제바달다가 있냐? 알라교는 정통 알라교고, 또 기독교 계열 쪽 보세요. 전부 다 야훼 신을 악마를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 법은 무차버리고 전부 다 곤치가지고 이름만 예수님 이름만 드러내놔놓고 뒤에 앉아서는 그들이 말하는 사탄이 누구냐? 천간파군이에요. 천간파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정신적으로 그 마왕들 지배하여 물들게 만들어놔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종교 전체가 마왕들 정신적 지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거기에서 먼저 깨어나는 자가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묘합니다. 모한 종교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전하는 기도하고 난 뒤 아멘이라고. 아멘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암몬신으로 왔을 때 암몬 이거를 베르베르어로 아멘이라고 아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딱 찍더라니까. 너가 이중구조로 해가 있는 거 떳떳하면 떳떳한기고 참기고 참기고 한쪽으로 가라. 아시겠습니까? 태기를 나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해놨어요. 요한성경께서 이런 걸 볼 때 전 종교가 지구의 전 종교가 마왕의 정신적 지배하에 들어가가지고 있다. 그럼 지금 성경자들이라고 그러면 대오각성을 해서 빨리 진리로 해결을 해야 된다. 불교는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법으로 들어와야 되고 기독교 쪽은 예수님 법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정통 알라교 같은 거는 우주간의 법이 부처님 법밖에 없기 때문에 불교로 들어와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그들이 구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말을 세는 거라. 이를 경고하기 위해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이다. 이제 불과 몇십 년이 되지 않아서 마왕들의 정신적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 인간들은 다시 원주의 영혼이신 간생보살님에 의해 2차 죽임인 영혼 죽임을 당하여 다시 100억 년 바깥의 우주로 내쫓김을 당할 것을 근본 진리는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불과 몇십 년. 야, 잠깐, 그것뿐만 아닙니다. 남아있는 인간은 그래 또 간세보살님께 죽임을 당하지만 미리 죽은 인간들은 육신 벗고 죽은 인간들은 저거 스스로 야훼 찾아가고 알라 찾아가고 한다고
그곳이 어땠냐? 아마겟돈 가는데 영혼 죽임 당하는 그곳으로 꾸역꾸역꾸역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이것을 아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폭로하는 걸 그 자들을 흔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이 실상을 분명히 알리고 지금서부터라도 성인들의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라고 이런 걸 소상하게 밝히고 이거를 지상에서 일어난 일만 일 밝혀나가면요 전부 다 내한테 벌떼같이 달라들도록 돼. 그래서 천상 역사로 가지고 하나하나 민주할 지금 현재까지 원고로 가지고 글로 쓰다난 것만 해도 상세하게 쓰지 않고 크게 묶어가지고 중간중간중간 내려왔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그 기록. 아시겠어요? 집에서도 가서 한 번씩 잘 읽어보세요. 네, 그러고 자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불과 몇십 년 남지 않는 세월이나 모든 종교들이 마왕들의 정신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석가모니 하느님, 부처님의 진리의 테두리로 들어왔을 때에야 판단을 피할 수 있음을 미륵 부처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대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때가 왔기 때문에 마왕의 정신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그거를 벗어나는 이치적인 공부와 공부 중에 하나가 이 대성도살과 기초교를 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주위에 분들도 설득할 수 있는 분들은 설득을 해서 그 천당도요. 천당 가는 길 모르면 절대 천당 못 갑니다. 그 있지 아시죠? 그러면 오늘 이 두 번째까지 하다가 또 끝을 내려요. 불법 파괴 원인 두 번째. 그 두 번째가 결과적으로 천상의 레오노페르 엘무르에 관련된 천상에서의 대반란 사건.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저기 돼가지고 지금 마왕들이 정신적인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 단체에서는 신대한테는 부처님 목을 불쌍 목을 잘라가 길가에 거꾸로 당기고 해괴한 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뭐 뭐? 아마 이 나라뿐만 아니고 행동으로 그렇게 한 자들이 부처님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왜곡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곡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 그것이 두 번째 원인이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 이게 불법 파괴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기록된 기록들은 집에 가서 책이 있으니까 조금 한번 소상히 읽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